야, 우리 진짜 얼마 만에 모인 거요? 어? 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왜 이러고 왔어? 어색해가지고. 형 얼굴 빨개지가지고 깜짝 놀랐어. 요즘 연기 잘하잖아. 야, 연기가 왜 이래. 어, 소름 돋네. 야, 너랑 전 부자연스럽다. 성재가 나랑 몇 년 만에 봤지? 한 5년 된 것 같은데, 형. 5년. 민호가 좀 봤고, 용호 봤고, 도현이도 봤는데. 성재랑 제일 오랜만에 본 것 같아, 이제. 나는 다 오랜만이야. 성재, 도현이랑 제일 오래, 다 오랜만이야. 민이 형은 한 7년 된 것 같은데. 나랑 된 것 같은데. 야, 도현이가 너 좀 막 피한다던데? 예전에 막 술 먹고 실수했다고. 아, 또 얘기 안 하기로 해놓고서 자기가 바로 얘기한다. 와, 대박. 아, 소름 돋았어. 야, 이게 방송이야. 아, 이게 방송이야. 이게 방송이야. 아, 진짜 대박. 이게 옛날에. 아, 또 진짜.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 기억나? 어, 기억나지. 아, 우리 그 KT 숙소가 강남이었잖아. 근데 얘네도 옛날에 가까운 데 있었잖아. 근데 강남 우리 숙소 앞에서 술 먹고 왕창 취했더라고. 막 그때 막 병미랑 다 있었어, 걔네. 너는 안 취하고 가는데? 아, 난 취하진 않았지. 근데 얘가 막 저기 도로를 막 뛰어. 아, 형, 에이, 그럼. 아, 술 마시고. 지금 원래 그런 경우들 있잖아. 지금 막 그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야, 너는 그러면은 제대하고 이제 뭐 하는 거야? 한 달 됐나 이제? 아직 한 달 안 됐는데.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역시 새삼 느끼는 게 성재도 남자는 역시 머리를 길러야 돼. 성재도 머리 길렀을 때 굉장히 좀 이쁘다는 이미지였는데 또 아직 이게 그거는 머리랑 상관없고 나이 들어서 그지 이제. 살짝 좀 붙은 것 같은데? 그지? 지금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네, 얼마 전까지 네. 군인이어서 그래. 한 달 전에 제대했는데 뭐. 나는 군인이고 형은 갈수록 좀 더 나아진 것 같아. 방송 타니까 관리하는 것 같은데. 카메라 마사지 어디? 예전에 워낙 관리 안 하고 살았잖아. 요즘에 초점을 좀 살아있고. 근황 얘기 좀 할까? 그러면 도현이 요즘 뭐 하냐? 나는 뭐 아버지 사업 이어받아가지고. 집 부자야? 어? 아니 아버지가 백수 지금. 아 그럼 아, 백수로 어, 백수 사업 대단한 아, 백수 지금. 아니 아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지내고 있어 그냥. 성재는 이제 아직 하나만 없고 준비하고. 사실 나도 이제 비슷한 사업인 상태. 형면은 아직까지 해설 욕 먹고 있지만 하고 싶지가 않아. 그 벗어나는 좋냐? 좋냐? 그 혹시 좋냐고. 영상 봤냐? 아, 나는 LOL을 엄청 많이 봐 영상을. 아, 심심할 때마다 그냥 보니까. 민이가 맨날 좋냐? 댓글에 다 민이 형 욕이던데. 어, 난 오래 살자. 밖에 없어 그냥. 좀 안타까워. 많이 수고할 거.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수아 나도 그래 세수를 안 하잖아. 아, 힘들어. 용호는 그러면 뭐해 요즘에? 난 뭐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나 좋아하는 일 찾아가고 있어. 아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뭘까? 다 따로따로 하는 거 이제. 이제 예전에 게임 할 때는 다 똑같았었는데 진짜. 게임은 그럼 요즘 안 해? 그럼 스타는 안 해? 스타는 거의 안 했지. 그래도 오랜만에 잘 안 하게 되잖아. 오랜만에 하면은 좀 어느 정도 할 것 같다 이런 자신감 있지 않아? 형한테 좀 얼마 전에 자신감 꺾였잖아. 그래. 규현이가 근자감 지대던데? 나는 민이 형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이번에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 생각하는데 누가 한 명을 끊고 다쳤다. 지난번에 정승이가 끊고 다쳤거든. 저번에 스타원 대회 때 민이가 생각보다 너무 못했거든. 난 봤어. 난 봤나 그때? 못 봤지? 아니 나도 봤어. 토스전 하는 거 정석이랑. 토스전 하는 거? 토스전 유일하게 잘한 경기 맞아. 그 경기만 아, 그런 거야? 응. 맞아. 아 박빙이던데? 막 템플러 나오고? 그것도 내가 되게 유리했었어. 근데 맞아, 되게 유리했었어. 질 뻔했어. 지기 힘든 경기였는데 질 뻔했어. 아, 잘했어. 아무튼 도현이가 이번에 지금 테란 지금 유일한 테란 한 명이라 네가 좀 잘해야 돼. 그래야 할 것 같아. 이제